네, 다음 소식입니다. 충남 계룡 파라디아 아파트 사태, CNB 뉴스에서도 몇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. 해결 기미를 보이던 사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. 최초 예정한 9월 말 입주가 무산되자 계룡시는 동별 사용 검사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지난 15일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. 하지만 입주자들이 개별 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이 시행사 채권단이 압류와 강제 경매를 시작해 입주민들의 입주가 사실상 불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. 일부 입주민들은 석 달째 아파트 앞에 텐트를 치고 근근히 생활하고 있어 시가 특단의 조처를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.